다녀왔습니다. 누나. 안녕하세요, 언니. 그 아가씨 누구니, 영주야? 제 애인이에요, 미제 이모. 아니, 그러면 전에 말했던 그 교수님 따님? 네. 근데 가방은 왜 들고 왔니? 누나, 우리 결혼시켜줘. 뭐라고? 우리 진짜 사랑하거든?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거든? 가방 보니까 아가씨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? 맞아요, 뮤제이 뭐. 제이 집에서 쫓겨나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. 큰 누나, 말 잘 들을게. 같이 있게 해줘, 어? 내라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. 무슨 짓이야 이게? 아주 고루고루 한다 니네들, 어? 영선이 아주 말려 죽이려드냐, 어? 뭐야 오빠? 어, 영선 인사해. 니네 언니, 아니 올케언니라고 해야 하나요? 초은수는 그새 잘 따져놨네. 영수가 영도 색실한다. 결혼시켜달랜다. 야! 니네 그새 사고 쳤지, 어? 영선아, 얘네 아무래도 수상하다. 제발 정신 좀 차려라, 오빠! 왜들 그래! 아우! 야, 이러다 제일 심하겠다! 절로 가! 제발, 제발 언니 좀 괴롭히지 마라, 오빠야! 왜 이래! 왜! 이 자식아! 이 철없는 놈아! 도대체 왜 그러지? 왜? 왜?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는데 다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? 왜? 왜? 아, 때리지 말고 말로 해! 누나! 아,